슬래시 사진 등호 MBC 내 뒤에 테리우스 방송화명 캡처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에서 김여진이 조태관에게 USB를 빼앗겼다. 7일 오후 방송된 MBC 수목 드라마 내 뒤에 테리우스 극본 오지영 연출 박상훈 박상우 제작 MBC 몸작소 에서는 문성수 김명수 분 정 국가안보실장이 암살당한 증거가 담긴 USB를 개이 조태관 분 에게 빼앗긴 심은아, 김여진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. 도청 장치를 통해 심은아가 문성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암살한 증거가 담긴 USB를 가진 걸 확인한 K는 총을 들고 킹캣을 아파트로 향했다. 숨어있던 K는 심은아를 기절시켰고 USB를 가져갔다. 하지만 가방을 확인해보니 USB는 사라졌다. 심은아는 병원에서 깨어났다. 고혜린, 정인선 분, 이 영상 속 죽은 사람이 문성수인지 묻자, 심은아는 맞다고 답했다. 심은아가 이에 놀라자, 고혜린은 USB와 동영상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. 그리고 고혜린은 이 사실을 유재현에게 전했다. 같은 시간, 김본, 소지섭 분, 왜 아지트에서 수상한 기척을 느낀 김본은 수상한 사람에게 권총을 겨눴다. 김보는 진용태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자료가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. 바로 진용태, 손호중 분이었다. 진용태는 정체불명의 목소리를 만나는 조건으로 K에게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.